이게 100분이 오다 보니까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시간이. 다 깎았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느리게 해놨나? 좀 올릴까요, 속도 좀? 면이 곱게 잘 나오죠? 100분의 5 정도면 매끈하게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다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안 깎인 데 많네요, 지금. 네. 오케이, 됐어요, 이 정도.
다 됐으면 저장하시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 이제 요거 좀 숨기세요. 이제 요거 투패스 한 거 전부 선택하신 다음에 숨겨주시고, 왜냐면 너무 투패스가 많이 나와있으면 정리 사나워요. 숨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공 경로 그룹 하셔가지고 밀린 가공 경로에 곡면 정사 밀린 가공 경로에 곡면 정사 가셔가지고 거기 보면 등고선 잔삭이라고 있죠? 등고선 잔삭 들어가시면 되겠고 선택은 똑같아요. 모델링 클릭 엔터 그 다음 바운드 잡아주시고 확인 근접 시작 좀 잡아주시고 확인. 자 얘는요 똑같이 6파이짜리 쓰시면 되는데 이제 블루조 엔드밀로 할 거예요. 블루조 엔드밀. 블루조 엔드밀이라는 게 뭐냐면 자 블루조 엔드밀이라는 게 이제 뭐 어떤 공구냐면요 엔드밀 들어가시게 되면 직경가 6파이 해주시고요. 6 똑같이 6. 그 다음에 여기 코너 타입 있죠. 코너 타입 보시게 되면 코너 레디우스라는 게 있을 거예요. 코너 레디우스 잡아주시고 평엔드밀인데 이 코너 모서리 부분에 R 형상이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근데 R 값은 0.5 정도 주시고 그 평엔드밀이지만 모서리 R이 들어가가지고 그 볼엔드밀과 이제 평엔드밀 짬뽀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피니쉬. 얘도 마찬가지로 절삭력 키시고 조건은 3000이죠. 3000에 1500에 6000. 그 다음에 곡면 조건 가시고 똑같이 10에 5 10에 5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가공료에 대상 곡면 필요 없어요. 얘도 0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등고사 잔삭 조건 가셔가지고 그 최대 가공 간격 있죠 1.1이라고 써있는 얘를 0.5로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3D 컬랩스 잡아주시면 되겠고 됐나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최단거리 기준으로 경로 생성이라고 있을 거예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최단거리 기준으로 경로 생성 이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틈새이송 절삭 순서 최적화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거 체크해 주시고 틈새이송 가셔서 절삭 순서 최적화 확인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또 툴패스가 생성이 됩니다. 요렇게 완성이 되죠. 다 됐으면 전부 선택하시고 또 모의 강의도 해보세요.